TV쇼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제작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첫 공식 예고편이 2022 슈퍼볼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무려 약 1조 8천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 시리즈는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수천 년 앞선 시대를 배경 삼았으며 제2시대의 평화로운 시기를 시작으로 왕국의 영광과 몰락, 영웅들의 시험, 세상을 덮어버릴 수 있는 어둠이 악의 시대를 이끄는 모습까지 5시즌을 통해 엄청난 스케일로 그려질 예정인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누메노르 왕국의 모습과 함께 요정, 호빗, 난쟁이, 인간, 그리고 정체 모를 인물들이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의 주인공은 악의 존재 사우론으로 알려졌으며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 언급된 20개 힘의 반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을 연출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이 1, 2화 메가폰을 잡았으며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은 물론 제작진만의 새로운 각색도 추가돼 반지의 제왕만의 방대한 세계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오는 2022년 9월 2일부터 매주 한 편씩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독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